오랫동안 유럽 열강에 의해 자연 자원을 수탈당해 와서일까. 독립 이후 벨리즈의 자연 사랑과 동물 보호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다. 벨리즈에 딱 하나 있는 벨리즈 동물원. 겉으로 봐서는 여느 곳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동물원이다. 뱀에 관심 있냐며 말을 걸어오는 동물 보호사 임마뉴엘. We'll be seeing only animals of Belize. 벨리즈에서 나고 자란 동물들만 보호한다는 건 이곳 제1의 원칙. 자연이 내겐 대부분이 낯선 동물들이다. So they are related to the horses and rhinos. You can come around. Okay. Right. 코끼리 같은 긴 코에 소의 눈을 가진 녀석. 벨리즈를 대표하는 국가 동물 테이퍼다. 애완용이 아닌데 한 주민이 녀석을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어서 정부가 압수 조치에 이리로 데려왔다. 벨리즈는 화려한 색의 툭한 앵무새가 많기로 유명하다. 연두와 주황, 빨강이 어우러진 화려한 부리의 툭한. 야생에서 부상을 입은 녀석을 발견해 지금 치료 중이다. 이처럼 이 동물원엔 다쳤거나 고아가 됐거나 아프거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Filming with native animals of Belize, so they were left with 20 animals. So the rest decided to go up and they wanted just to release the animals into the wild. But what she did, she stood up and started the zoo with those 20 animals, and this is where she is up to now. 이 악어가 20년 전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야생동물은 한 번 인간의 손을 타면 돌아가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최대한 자연을 야생의 상태로 놓아두는 것. 그것이 최선의 보호이자 배려라는 것을 벨리즈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That's a good thing. Like more than half of our country is forest reserve. And well, I hope that we can declare even more. 각자의 이름과 사연을 가진 동물들은 직원들의 관심과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걸 지켜보는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제규어. 와. 벨리즈 동물들의 복지센터와도 같은 이곳에 특히나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 바로 제규어. 벨리즈는 전 세계 최초로 야생 제규어 보호구역을 설정해 서식지를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His mom rejected him because she was stressed out in captivity. So him now he's been hunted by humans. 녀석의 어미는 사냥꾼의 표적이 되었다가 부상을 입은 채로 다행히 구조돼 이곳에 왔다. 새끼를 뵌 상태였지만 돌볼 여력은 없었던 어미. 결국 새끼는 사육사 손에 의해 낳고 자라며 인간과 친구가 됐다. 이 동물원에서 유일하게 정글을 경험해보지 못한 녀석을 위해 우리는 오늘 약간의 봉사를 해주기로 했다. You are not to stick your finger through like this. Do not pull onto the wire. Mm-hmm. May take your finger as a treat, right? So I let you know when to pet him. 제규어 우리 속에 또 다른 우리로 걸어들어간 우리들. 제규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What's his name? Junior Body. Junior Body. Yeah. 오자마자 애교를 부린다. 사육사랑 놀면서 익힌 몇 가지 재주를 선보이는 걸 녀석은 무척 즐거워한다고 한다. 철장 위로 폴짝 뛰어오르는 주니어 버디. 사육사의 이마를 자연스럽게 핥는다.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기에 나도 한번 동참해본다. Very rough, right? 까칠한 느낌의 혓바닥.
약간 긴장되면서도 신기했다. 인간의 손에서 자란 제규어 주니어 버디만을 위한 짧지만 즐거운 봉사활동이었다.